오늘은 집에 있는 샐러드를 이용해서 엄마표 이 판을 지금 이 크레이프 만든 판을 크게 만들어서 지금 그 판이 있어서 여기다가 엄마표 유자 자색 고구마 피자를 만드는 중이에요. 아주 맛있겠죠? 또그이 크레이프를 만들었던 판이 두개 만들어져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자색 고구마하고 유자를 썰어놓고 파프리카 좀 넣고 치즈 얹어서 이 토핑물로 이 샐러드를 얹어가지고 엄마표 자색 고구마 유자 파프리카 넣고 피자를 만들라 해요. 유자 자색 고구마 피자예요. 그래서 이게 올리브도 좀 들어가고 유자 들어가고 자색 고구마 들어가고 집에서 갖고 온 파프리카를 넣어서 또그 위에 치즈 듬뿍 얹어서 이또저 크레이프를 만들어 먹고 남은 것하고 집에 샐러드가 있어서 샐러드를 갖다 위에 토핑으로 얹고 이것을 만들려고 그래요. 아, 맛있겠죠?